안녕하세요. 가루 씨예요. 오늘은 한 장씩 바르지 않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담가 먹기 좋은 깻잎 김치를 해볼 거랍니다. 깻잎과 깻잎순 둘을 합쳐 550g 준비해 주세요. 깻잎은 향이 강하고 깻잎순은 여리고 부드러워 서로 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기려고 다르게 사왔는데 그냥 한 종류로 통일해도 괜찮아요. 깻잎 줄기는 길어서 먹을 때 방해되니까 1cm 남기고 짧게 잘라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넉넉한 찬물에 넣고 식초 3티 뿌려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래야 남아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잔류농약도 빠지고 물을 흡수해서 더 파랗파랗하게 살아난답니다. 10분이 지났으면 식초물이 식혀져 나가도록 물을 2번 정도 갈아가며 씻어주세요. 상처 나면 풋내 나니까 살살 다루고 또 깻잎끼리 붙어있는 건 하나하나씩 떼어주시고요. 이대로는 사용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 체에 받치고 30분 동안 가만히 놔도 물기를 쭉 빼줄게요. 그동안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준 다음 반 갈라 짧게 썰어주세요. 당근도 똑같이 길이를 맞춰 짧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잘 풀어지도록 흰 줄기 쪽만 살짝 칼집을 내고 가늘게 어서 썰어주시고요. 조금 칼칼해야 입맛을 돋궈주니 청양고추 8개 준비하고 반 갈은 다음 가늘게 또 어서 썰어주시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풋고추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제 깻잎 버무릴 용기 준비하고 양조간장 280ml 넣어주세요. 간장만으로는 조금 감칠맛이 부족하니 액젓도 4티 넣어줄게요. 멸치, 까나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 물엿 160g, 매실청 90ml 넣고 또 살짝 물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맹물로 하면 싱거우니 찐한 멸치 다시마 육수 130ml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100g, 다진 마늘 6티, 다진 생강 1티 넣고 섞어주세요. 다 섞은 다음 10분 정도 가만히 놔둬 불려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고춧가루가 불면서 날래도 날아가고 색감도 예쁘게 나온답니다. 거기다 살짝 농도감이 걸쭉해져서 나중에 양념도 착 달라붙고요. 썰어놓은 야채, 통깨 5티 넣고 한 번 더 가볍게 뒤적이며 양념 만들기는 다 끝났답니다. 여기에 깻잎 넣고 버무려주면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뒤적이기보다는 깻잎을 좀 서너 번에 나눠서 넣고 버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깻잎 사이사이에 양념이 골고루 잘 묻더라고요. 또 깻잎을 넣을 때 남아있는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탈탈 털어서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좀 깻잎이 파랗파랗게 살아있어 이대로 바로 용기에 넣으면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 숨이 죽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30분 지난 모습인데 확실히 아까보다 숨이 확 죽은 게 보이죠? 이때 한번 맛을 봐보세요. 싱거우면 액젓이라든가 물엿을 넣고 조금 짜다 싶으면 깻잎을 더 추가로 넣어주세요. 이제 보관 용기에 담고 뚜껑 덮어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그냥 우리 깻잎김치처럼 똑같이 밥 위에 올려 맛있게 드시면 된답니다. 보통 한두 장씩들 많이 바르시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이거는 깻잎 씻고 양념만 버무리면 끝이라 생각보다 손쉽고 또 많이 담글 수 있으니 여러분도 깻잎 보이면 꼭 사와다가 이렇게 담가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